안녕하세요. 전기 한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풀을 당겼고, 저는 궁을 내려주고요. 상이 나왔고, 다시 말을 올려서 아닌데 좀 순서가 조금 잘못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가 없네. 빨리 조를 써야죠. 뭐죠? 조를 먹겠다는 거. 봅시다. 일단은 궁이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. 자, 어떤 수를 쓸지 볼게요. 아, 이거는 안 되겠네요. 잠깐, 수를 좀 보겠습니다. 파포를 해서. 아가 침투하겠다는 그런 거네요. 그리고 들어오겠다. 줄 하나를 그냥 줘버렸네요. 1인데 포가 좀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.
조금 꼼수를 한번 누려보긴 할 텐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. 먼저 조를 올릴 것 같긴 합니다. 면포가 조금 약해서 문제긴 한데 그쵸. 마가 나간 구면이고, 조를 올리고 싶긴 하지만, 뺄 수가 풀을 넘겨서 차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, 한번 침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짠데? 공이 너무 약하네요. 일단은 묻겠습니다. 어쩔 수 없이 또 먹겠습니다.
장군 치면은 양빵이죠. 그래서 내려와야 될 것 같고요. 포로 먼저 먹을 수도 있겠네요. 그쵸. 어렵네. 보가 넘어왔고 장군이 선수긴 한데 말을 지키는 게 힘들었으면 가장 좋겠죠.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봅시다. 성까지 주 상을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되겠네요. 10초 남았습니다. 장군을 먼저 치고 입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우 치면은 차로 먹고 그 장군은 안 되겠네요. 아 이건 마가 있어서 안 되는군요. 10초 남았습니다.
지킬 수 있겠네요. 네, 이렇게 해서 제가 이겼네요. 감사합니다. 잘 뒀습니다.